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디오 퍼펫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수업 자료를 쉽게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PPT로 자료를 만들 때 특히 아이들에게 제 음성이 같이 나가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또는 아이들에게 발표를 시킬 때도 아이들이 사춘기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얼굴은 물론이고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꺼려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네이버 클로버 더빙을 사용해 보기도 했는데 손이 많이 가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하면 쉽게 수업 자료를 제작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차에 비디오 퍼펫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비디오 퍼펫은 기본적인 컨셉은 PPT에 거기에 PPT에 슬라이드 노트를 작성하면 PPT를 영상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면 직접 제가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ideoperfect.com이라는 사이트에 오시고 저는 지금 로그인을 한 상태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사인업을 하시고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PT로 쓰일 학습 자료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알려드렸던 사이트인데요. islcollective.com이라는 매우 훌륭한 사이트입니다. 웬만한 학습 자료는 여기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파워포인트를 클릭을 하시고 이 사이트도 동일하게 회원가입을 하셔야지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패스트 퍼펙트, 제가 오늘 수업했던 것인데요. 패스트 퍼펙트라는 자료를 내가 PPT가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클릭을 하시면 패스트 퍼펙트 과거 완료와 관련된 이런 게임이라든지 수업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하나를 다운받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서 미리 보기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 정도면 수업에 내가 수정해서 쓸 수 있겠다 생각을 하시면 아래쪽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와 같이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은 다운로드 받으시는 일이고요. 물론 선생님들께서 PPT를 가지고 계시고 본인이 만드신 게 있으시면 그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PPT 화면이 있고요. 네, 이제 나레이션 할 곳에 여기에 영어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한글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패스트 퍼펙트 즉 과거 철자가 틀렸네요. 퍼펙트 완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훈아 듣고 있니? 이런 식으로 이름도 하나 넣어주시고요. 참고로 여기에 너무 많은 글을 적으면 아이들이 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당 그렇게 길지 않게 요점만 설명을 넣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그림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과거 완료의 형태는 head 더하기 pp였죠. 이렇게 간단하게 요까지만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한번 만드시면 쭉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네, 한 번에 만들어 놓으시고 저는 일단 샘플이니까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을 저장하시고요. 자, 이제는 비디오 퍼펫에 가셔가지고요. Create a video now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만드냐면 from a presentation이죠.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업로드 파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패스트 퍼펙트 있죠? 우리가 가지고 온 자료. 네, 지금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업로드가 되고 나면 여기 세팅을 하나 손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이즈는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용이면 유튜브용으로 바꾸셔도 좋고요. 자, 그것도 그대로 놔두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지금 한국어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성을 들어보시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런 음성이고요. 볼륨은 괜찮고 스피드는 저는 슬로우가 괜찮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뮤직이 있으면 배경음악이 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없는 게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이제는 Let's Go를 누르시면 다시 제작을 하게 됩니다. 네,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요거보다 스피드를 조금 빠르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선생님들께서 학습 내용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디오를 쓰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이 비디오를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이거를 유튜브에 업로드 하시던지 학습 플랫폼에 업로드 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처럼 과거 완료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 쭉몇 년이고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PPT를 영상으로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